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을 취재했던 CBS 기자가 경찰에 입건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은 해당 기자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가 금지구역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경호처 직원이 휴대전화를 강탈하고 경찰에 입건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언론노조 CBS 지부는 지난 15일 정상적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 수사가 중단돼야 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